매력 있는 역할인데 박동호와 정수진, 정수진과 박동호 그리고 그 역할을 설경구 씨와 김희애 씨가 킹메이커와 또 킹메이커에서 만났던 두 분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. 박동호에게 정수진이란 정수진에게 박동호란 두 분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마주 보라고요? 예, 저희가 중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이렇게 자, 뭐라고요? 박동호에게 정수진이란 타락한 정치인 부패한 정치인 어 지금 진짜 토론회 같은 느낌. 자, 정수진에게 박동호란 되고 싶은 사람. 이상향 되고 싶은 사람. 그렇죠. 원래는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보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상황이나 주변의 모든 이런 여건 때문에 스스로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지만. 바라보는 거는 박동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. 바라보는 예, 되고 네. 싶은 사람 어떻게 설경우 씨 기회 한 번 더 드릴까요? 무슨 기회요? 부패한 정치인 끝. 네. 아, 부패의 정치인 끝. 네. 네. 자 서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셨고요. 자 한때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로 뜻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버린 애증 가득한 두 인물이 펼칠 치열한 경쟁, 돌풍을 통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